사람들이 전삼년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죠. 왜 그러냐면 전삼년반하고 예수님 재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뭐 전삼년반이 언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날짜 꼽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전삼년반이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삼년반에 날짜를 꼽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의 날짜는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림의 날짜하고 전삼년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삼년반이 뭐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 재림 날짜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하는 거죠. 전삼년반이 언제 올지는 사람이 날짜는 절대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전삼년반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겠지만 압박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는 이제 교회를 뜻한 것인데 그 여자가 결국에는 철장된 아이를 낳아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철장된 종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전삼년반 역사하는 두 증인 14만 4천과 동일한 대상을 지칭을 하는 건데요. 해를 입은 여자가 그와 같은 그 종들을 낳아내기 전에 무엇이 있게 되느냐면 붉은 용의 가장 강한 압박이 있게 됩니다. 붉은 용이 철장된 아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강한 압력을 주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압력 가운데서 교회가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부르짖게 되므로 결국은 철장된 남자아이를 낳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의 가장 강한 압박이 있기 전에는 결코 철장된 남자아이를 낳아내고 또 그 종들로 말미암아 전삼년반이 시작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압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붉은 용의 압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올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이 받았던 그 압력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당한 정책으로 교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그것을 두려워서 예배를 폐해버리고 여러 가지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정당성으로 예배까지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들이 그런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앞으로 붉은 용이 철장된 종을 낳아내지 못하도록 주는 가장 강한 압력도 이겨내지 못할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뭐 우리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여호와세일교회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시기시기마다 성회로 모이고 한 번도 예배가 폐해지거나 한 번도 예배가 그런 압력의 예고편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폐해지거나 예배가 양보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장된 종이 나오고 전삼년반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 교회에나 압력이 오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교회에게 압력이 오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잠들어 있는 교회, 활동력이 없는 교회라면 압력이 올 이유가 없고 붉은 용이 그런 교회를 괴롭히거나 압박을 줄 이유가 없는 거겠죠. 어떤 교회가 압력을 받겠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이 말씀의 빛을 강하게 비추어서 미혹들을 분별해내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내는 그런 교회들이라야 붉은 용이 압력을 주게 되는 걸 겁니다.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미혹이 얼마나 간교한데 교회들이 그저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만 있고 어떤 미혹들이 있는지를 세상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전해내고 사람들을 깨우칠 사명을 하지를 않는다면 붉은 용이 그런 교회를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삼년반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기는 와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분명히 연결은 되어 있는데 전삼년반이 시작되기 전에는 분명히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런 압력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그런 압력을 받을 만한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죠.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는 것은 이제 재앙받을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 백성들 방해하다가 애굽이 재앙을 받았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온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을 방해하다가 재앙받을 땅이라는 의미에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 19장에 보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걸 말씀했고 그 제단이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일이 있을 걸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죠. 그 한 구원자 보호자는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니고 계시록 12장의 말씀과 같이 이제 철장든 종이 나타난다는, 철장든 종이 그 부르짖는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19장도 똑같잖아요. 압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그 압박 가운데 부르짖음으로써 철장든 종을 낳아낸다는 겁니다. 철장든 종이 나온다는 것은 전삼년반이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전삼년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삼년반이 언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예측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압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압박을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압박받을 만한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